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단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회가 많은 의식인 것 같아요. 진짜 인트로 엉망이네 또. 아, 왜? 아니, 네.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거는 되게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을 어기는 사람. 이것도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의 하나일 것이고. 그렇죠. 뭐랄까 어떤 그런 주변 사람들을 이제 신경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첫 만남에 되는 자리에서의 예의라던가 그렇죠. 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약간 기회, 지금 이제 뭐 우리 나이 때나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런 데서 차근차근 쌓아온 어떤 그런 성의들이 쌓여가지고 그렇죠. 네, 좀 뭔가 사람 만나갖고 같이 일을 할 때 그 처음 사람 만났을 때 뭔가 되게 예의 바르고 그걸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느낌이 전달되는 사람하고 같이 그렇죠. 일하고 싶으면 인상적이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그냥 일반적인 그런 뭐 뭐랄까 음식점이라던가 아니면 뭐 백화점이라던가 이런 데 갔을 때 그 종업원과의 만남도 사실은 네.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싶어요. 그냥 모든 만남이 그런 게 아닌가 그렇군요.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만남이든 간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예의를 그렇죠. 갖추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그 진심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저 명업씨의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저 눈빛에 진심이 없는데요. 눈 한번 비춰주세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중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차라리 이거라도 하는 게 그 진심입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어, 네, 저도 진심이에요.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요. 어, 네. 진심 좀 담아줄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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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담아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네 그런 기타 브랜드. 그렇구나. 아, 어떻게 엮을 수가 없네. 어, 엮을 네.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어, 항상 근데 이제 왜냐면 이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정말 좋은 어쿠스틱 기타인데. 진짜 좋은 어쿠스틱 기타인데 아쉬운 게 막 픽업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픽업은 에랄백서의 만남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이렇게 할 거. 어, 어. 이 기타는 이 고가의 기타는 팬텀 뭐 이제 앤썸 픽업과의 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딱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어쿠스틱 기타의 사운드를 보강해 주는 대표적인 브랜드 에랄백서. 그리고 DI 요새 나오는 거 저희가 거의 쌍벽이에요. 피시맨 아니면 에랄백서란 말이죠. 그렇죠. 에랄백서에 저희가 그 지금까지 그래도 에랄백스가 쌓아왔던 그런 어떤 좀 뭐랄까 믿을만하다는 그런 신뢰가 뭐냐면 우리가 그 고가 기타 나왔을 때 날쿠스틱이어서 좀 판매가 미진한 경우 사장님이 픽업 뭐 박을까 하면 아유 그건 앤썸 박아요. 박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쌓아왔던 어떤 그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는 그렇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에랄백스가 프리앰프 쪽으로 와도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어요. 어쿠스틱을 사운드를 전달을 해주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검증된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맞아요. 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약간 브랜드를 뭐 생각을 했을 때 뭐 야마하에서 어쿠스틱 기타 만들면 이건 그냥 당연히 가성비가 좋은 기타일 거야 라는 생각과 전자기기가 TC 일렉트로닉스에서 나왔을 때 이건 정말 괜찮은 사운드를 내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에랄백스와 PC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네. 따라 뭐가 더 매력적인지 이런 게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저희가 지금 요새 나온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그 이미지를 좀 전달해드리자면 PC맨 같은 경우는 요새 고급 뭐 DI 맞아요. 되게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죠. 70만원, 80만원 네. 막 이렇게 그런 최고급 DI뿐만이 아니고 약간 프리앰프의 기능과 여러 가지 뭐 모델링까지 포함이 된 조금 좀 테크놀로지가 좀 돋보이는 맞아요. 그런 류의 그런 프리앰프들이 많았고 에랄백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20만원에서 30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좀 딱 적당히 어쿠스틱의 기본 사운드를 빌드업 시켜주는 그런 네, 정도에서 맞습니다. 두 개가 약간 지금 요새 노선을 좀 다르게 가고 있어요. 에랄백스 저희가 다 저기 보내드렸었던 리뷰들인데 그 베뉴 DI라는 게 있었죠. 그게 39만 9천 원이에요. 원래 가격이 56만 원인데 할인이 좀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앤썸 픽업 지금 따로 팔고 있는 게 가격이 38만 원이네요. 네, 그리고 에랄백스의 파라 DI라는 게 있는데 DI.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게 파라 거의 DI. 기본 저도 집에 파라 DI가 있어요. 파라 DI를 공연 때 옛날에 쓰고 있는데 무슨 뭐 공연을 나가야 말이지. 놀고 있죠. 네, 25만 9천 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하는 이
세션 DI가 네, 314,000원. 이게 뭐냐면 파라디아와 베뉴 DI의 딱 중간에 사이. 있는 네,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라디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만질 수 있는 어떤 노브들이 노치 그리고 뭐 트래블 로우 미들 이렇게 3밴드 이퀄라이저를 만들 수가 있어서 그게 조금 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좀 포인트가 되고요. 대신에 이 뭐 LR백스의 세션 DI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부적으로 만질 수 있는 EQ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좀 직관적인 그런 네. 네, 사용성이 좀 돋보입니다. 그리고 베뉴 DI 같은 경우에는 만질 수 있는 노브 구성이 상당히 많아요. 뭐 베이스, 미들로우, 미들하이, 프레젠스, 트래블, 그리고 뭐 노치, 튠, 뭐 게인, 페이즈, 뭐 클립, 뭐 부스트, 뭐 다양한 기능들이 이게 되어 있는데 이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베뉴 DI를 절반으로 잘라놓은 느낌 이렇게 양쪽 반. 이렇게 붙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격대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바로 그냥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네. 그리고 머리통에다 이렇게 푹 꽂는 이 캐논잭이 이렇게 제공이 되잖아요. 단자가. 그래서 지금 아웃이 저희가 이 55잭 아웃이랑 캐논잭 아웃이랑 두 개를 다 꽂아놔서 하나씩 사운드 들려드리겠습니다. 액티브의 55 캐논 그리고 패시브의 55 캐논 이렇게 네 개 쭉 들어볼게요. 네. 네. 지금은 55입니다. 5. 액티브 55. 이제 딸깍하고 빠집니다. 여기 이제 세츄레이트가 있어서 사운드를 이렇게 빡빡하게 매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Q, 펌프 EQ가 동시에 먹습니다. 네. 이번에는 같은 세팅 값으로 놓고 캐논으로 가볼게요. 편안한 사운드가 나고요. 그렇죠. 이쪽으로 내려놓으면 완전 확 열려요. 그래서 하이가 짱짱하게 나오고요. 세츄레이트까지 먹이면 상당히 확 올라가죠. 이 정도 느낌. 사운드 뭐 쭉쭉 잘 높이는 느낌이네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네. 패시브로 바꿔볼게요. 여기 뮤트 있습니다. 뮤트 빨간색으로 네. 돌리면 기타 바꾸실 수가 있어요. 네 패시브에서 네. 그 저 뭐냐 저기 저 뭐라 믹서 저거 뭐야 네 패시브에서 믹서에다 네. 바로 꽂고 일단 소리를 들려드리고 네. 그다음에 일로 옮겨서 다시 소리입니다, 네 이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패시브에서 DI 없이 믹서로 한 소리입니다. 네, 이 정도까지 모니터해보고 바로 아예 저기부터 갈게요. 캐논부터 갈게요. 캐논부터. 네, 캐논입니다. 뮤트. 확실히 다르죠. 아 소리 나. 아 진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게 패시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는지 알겠네요. 역시 LR백스의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안 진짜 안정감. 네. 여기서 EQ 좀 싹 올려볼게요. 오 좋아요. 세츄레이트. 5입니다. 오. 네. 이거부터 다 알다 넣었어.
네, 아까 처음 저희가 꼬꼬쳤던 깡통 사운드와 비교해서 이 정도까지 디벨롭이 될 수 있는 좋네요. 네, 에라백스 세션 DI. 네, 직관적이고 뭐 이 정도 노브로 이렇게까지 그쵸. 사운드 만들 수 있다라면 좋아. 기본기 세팅용으로는 아주 좋은 네,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PC맨의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을 가진 것들보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굳이 내가 많은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딱 기본 정도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내가 뭐 EQ 같은 거 세팅을 항상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디테일을 굳이 그렇죠. 안 잡아도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 EQ 요거 좌우 요것만 해도 충분히 약간 UK, 맞아요. US 넘어가는 느낌으로 굉장히 다채롭게 세팅이 가능해요. 하나하나 만지는 것보다 맞아요. 이게 더 오히려 쉽게 그냥 직관적이니까. 톤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네, 사실 파라 DI보다 이게 쓰기 더 쉽습니다. 네, 쉽기는. 이게 쉽기는 네, 이게 훨씬 쉽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션 어쿠스틱 DI 같이 보셨고요. 명업쇼도 한 줄 평 드릴게요. 어쿠스틱 기타의 직관적인 마이크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기타의 직관적인 마이크. 딱 봤을 때 EQ가 없는 게 괜찮으려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펌프 EQ라는 이 노브 하나가 정말 해주는 일이 많네요. 하는 게 많네요, 진짜. 네, 이게 정말 하는 게 많습니다. 별거 없어 보이는데 다 있었네. 네. 네, 가격은 314,000원입니다. 점수 몇 대면? 네, 8.0, 8.0 그렇습니다. 충분히 네, 그 가격에서 아주 좋은 퀄리티의 어쿠스틱 사운드를 만들어 주는 만남을 소중히 생각하는 믿고 쓰는 브랜드 네. 곧 광고 들어오실 것 같아요. 세션 어쿠스틱 DI 같이 보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지난번에 공지 한번 드렸었죠. 어쿠스틱 전용 페달보드가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기능, 다채로운 사운드 들려드릴게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